너무 쉽고 맛은 또 아, 뭐 배추전이 맛있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건 당신의 오산. 정말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구수하고. 이제 이게 저희 경상도 북부 지역의 전통 음식이에요. 아, 그렇구나. 강원도 음식으로 알고 있었네요. 할머니가 해주셔가지고. 아, 강원도에서는 또해 드시는데 이제 메밀가루나 이런 걸 맞아요. 사용하시고. 메밀가루를 했어요. 예, 저희는 이제 순수 밀가루에 물만 넣고 하는데 이제 그 아무것도 넣지 않고요. 이건 뭐지?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는 오빠가 이렇게 새우가루를 좀 넣고 하기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준비했어요. 이게 비법이군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섞어볼게요. 자, 밀가루 한 컵이에요. 그냥 일반. 예. 네, 밀가루 한 컵인데 물도 한컵 정도 해서 좀 후루룩 묽은 반죽. 그걸 이제 그렇게 반죽을 하셔야 되니까 한 컵을 이렇게 넣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바삭하라고 전분 가루를 조금 섞어 보려고요. 안 섞어도 원래는 안 섞었어요. 저희 어릴 때는 이제 좀더 맛있게 해야지 하고 이제 섞어 주는 거고요. 들어가야 또 이제 바삭함이 유지가 예, 네, 되니까. 왠지.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새우 가루를 저희 오빠 집에서는 사용했기 때문에 새우 제가 가루 조금 특이하다. 준비했어요. 이거 들어가면은 예. 네. 굉장히 맛이 깊어질 것 같은데. 없으면 뭐꼭안 넣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있으니까 조금 넣어 볼게요. 멸치 가루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그 멸치 이런 거잘안 먹잖아요. 요럴 때 너가 깜쪽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넣고 섞어주는 거예요, 이제. 어우, 색깔도 예뻐지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반죽이 좀 묽어야 돼요. 후루하게 이렇게 배추를 묻혔을 때 후루룩 하는 정도로. 밀가루 상태에 따라서 물을 동량 넣는데 좀 물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물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되니까 물을 조금만 더 주세요, 동환 씨. 네? 좀 이렇게 한번 부어보시겠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왜냐하면 지러지면 동환 씨 잘못이라고 하려고 그랬지.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용기를 가지고 띠리디리디 스톱! 네. 마음이 통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밀가루를 풀어놓고요. 조금 묽은 듯하게. 네, 묽은 듯. 이런 정도, 이렇게 후루룩 이런 정도 농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편편하게 해놓은 배추를 여기다 담그도록 할게요. 이렇게 튀김과 이제. 식이섬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배추전. 네. 자, 이렇게 해서 한쪽 이렇게 놔두고요. 새우가루 때문에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그 청홍고추 이런 걸 다져서 조금 섞는 것도 색깔도 예뻐요. 아, 그것도 네. 맛있겠네요. 매운맛이 은은하게 묻어나는. 네. 왠지 이제 어디 중간중간에 빨간, 파랗고 이런 청양고추가 보이기도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지져보러 갈까요? 예, 아, 이것도 어떻게 지져야 되는지 그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맞아. 널찍한 배추를. 식용유를 여유있게 이렇게 둘러주시는 거죠. 막 부침개만큼 여유 있게 두르진 않네요. 네, 뭐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네. 충분히 지질 정도의 기름만 부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팬이 따뜻하다. 그럴 때 이제 요거 이제 아까 펴놓은 이것을 역시 또 자, 손으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밀가루는 털어내는 거예요. 손으로 막꾹 훑어내지 않아도 돼요. 요 정도 묻어 있는 정도면 돼요. 정량만 예, 네, 묻고. 그래서 쫙 이렇게. 하나 해도 되고 이제 두개 이렇게 엇갈리게 붙여도 되고요. 크게 하려면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쪽도 이제 요건 이제 야, 비주얼이 진짜. 자 이렇게 근데 왠지 이거는 먹으면 좀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전인데 네. 시원하다. 그래서 어른들이 왜 솥뚜껑 뒤집어 놓고 혹시 시골에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봤죠. 네. 솥뚜껑 뒤집어 놓고 이제 네. 왜 돼지 기름, 소기름 쏙쏙쏙쏙 맞습니다. 묻어가면서 이쪽 한번 뒤집어 볼게요. 네. 자, 이렇게. 어땠나? 우와, 좋아요. 요런 색깔 좋아요. 아주 적절하게. 네. 그리고 이걸 뭐 우리가 이걸 생배추 노란 거는 샐러드로도 해 먹기 때문에 이걸 뭐 완전히 익혀 먹어야지 그기보다는 요 정도 충분히 이렇게 아삭아삭 하면서도 그 먹는데 또 괜찮으니까 너무 이렇게 물컹하게 익히지 않아도 되고요. 하다가 기름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장자리로 기름을 네.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재료 위에 기름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자리로
그래야지 재료가 기름을 훨씬 덜 흡수하게 되니까. 네. 이거는 이제 또 그 썰어서 먹는 것보다는 찢어서 손으로. 자, 이거는 이제 한번 또 뒤집어 볼까요? 뒷면이 어떤지. 네. 자, 요렇게 약간 요런 노릇노릇한 색깔이면 되니까. 자, 이걸 꺼낼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소쿠리에다가 요렇게 해놓고. 아유. 자, 이렇게 됐어요. 풍성하다. 네. 자, 그런데 우리 경상도에서는요. 네. 요걸 그냥 먹기도 하지만 보통 저는 초간장에 찍어 먹잖아요. 네. 그런데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아, 저기 순대처럼? 네네.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볼 텐데. 그래서. 아, 간장은 전혀 안 들어간 고추장에. 네. 아니, 간장 찍어 드셔도 되는데 대체로 어르신들이 이게 초간장에 많이 찍어 드셨어요. 그게 조금 다른 지역하고 다른데 고추장하고 설탕을 조금 넣고 그다음에 물을 넣고 먼저 이렇게 조금 풀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식초를 이제 나중에 넣고 약간 새콤 그런 이제 초고추장을. 그리고 아, 초장. 초장을 만들어 먹는 거구나. 네, 해물파전이라든지 전을 다 이렇게 해요. 초고추장에. 해물파전을 초장에 찍어 먹는다고요? 네, 아니 초고추장. 근데 아무래도 그 지역적인 어떤 그런 네. 특징인데 저희가 그래요. 오, 경상도는 이거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 예. 자, 이렇게 잘 섞었잖아요. 그러면 예. 통깨를 또 조금 넣어서 이렇게 먹음직하게 보이게. 자, 이렇게. 이러면 이제 이거 다 찍어 먹으면 돼요. 완성. 그냥 아, 비주얼은 훌륭하네요. 네. 자, 이렇게 배추전 완성됐습니다. 먼저 배추 속잎 줄기 부분은 칼등으로 두드려 납작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침가루, 물, 감자 전분, 새우가루를 섞어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반죽에 배추 속잎을 넣어 무쳐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배추 속잎을 부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고추장, 설탕, 물, 식초,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면 배추전이 완성됩니다.